자, 오늘은 저희가 사이드 포지션에서 상대 이제 백 포지션을 잡고, 백 포지션을 잡을 때 기무라 트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백 포지션으로 갈 겁니다. 먼저 여기서 상대방의 팔을, 겨드랑이를 파서 상대방을 이제 목 뒤로 손이 목 뒤로 오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옆으로 눕힙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목을 밑으로 가 있는 손이 상대방의 위에 있는 손목을 잡고, 자, 오른손을 마치 기무라를 잡듯이 이렇게 기무라 트랩을 만들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같이 옆으로 누우면서 오른 다리 올리고, 그리고 상대를 당겨서 왼 다리까지 올려서 이렇게 기무라 트랩 자세, 이렇게 백으로 갑니다. 그리고 기무라 트랩을 잡으셨을 때, 자,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백 포지션에서 목표는 한 가지죠. 상대방을 이제 초크하는 겁니다. 겨드랑이 판 손을 내려주고, 왼손을 목깃을 강하게 잡고, 오른손 또 아래 있는 가슴깃을 잡아서 팔을 쭉 펴면서 무게를 뒤로 이렇게. 아시겠죠? 다시. 자, 먼저 사이드 포지션 컨트롤에서 하나, 목 뒤로 손, 팔을 펴면서 상대가 엎드리게 하고, 여기서 목 밑에 있는 손이 상대방의 손목, 오른손이 나의 손목 딱 붙여주세요. 그리고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오른손 내려주고, 왼손 목깃, 오른손 가슴깃 내려주면서. 네. 자, 연속 동작으로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백 자세에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를 옆으로 굴려서 하나, 둘, 이렇게 셋. 자, 백 포지션을 만들 때 제가 눕는 쪽에 상대의 팔이 이렇게 잡혀서 이쪽으로 누워버리면은 제 왼쪽 팔이 고립이 되면서 상대가 이제 손쉽게 이스케이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탈출을 할 수도 있고, 네,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백 포지션 컨트롤할 때는 목을 잡으려고 있는 손이 누워져야 됩니다. 그리고 오른손 컨트롤, 왼손 하나, 가슴께. 그리고 네, 응용 동작 한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. 백으로 가는 응용 동작. 여기서, 자, 상대가 여기서 드라이버 패스, 제가 드라이버 패스를 하는 상태에서 가슴깃 잡아주고, 상대가 이제 컴업을 위해서 제 다리를 밀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, 자, 레그 드래그, 상대방의 싱글 레그 드래그로 다리를 제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. 자, 올려놓음과 동시에 오른 다리를 매트에 붙여줘야지, 지금 바지깃 끝을 잡고 있는 게 사실 의미를 잃어버리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왼 다리를 이 다리보다 넘겨주고, 그 다음에 바지 끝을 잡고 있던 손으로 상대를 눌러주면서 정면, 이쪽 방향으로 스매시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리는, 지금 소매기 잡혀있는 다리는 제 무릎으로 찍어주고 다리를 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백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 뒤로 도는 거예요. 이렇게. 마찬가지 여기서 왼손은 목 밑으로, 그리고 상대방의 손목을 왼손에 전달하고 기무라 트랩 하나, 둘, 셋,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. 다시 드라이버 패스 상황에서 상대가 허벅지를 밀고 밀려고 한다. 그러면 이 다리를 드래그로 정리하고 오른 다리는 내려주고 무릎을, 그리고 왼 다리 넘어가서 방향을 그대로 주먹으로 하나. 지금 상대가 바지 깃을 놓지 않는다. 그럼 왼다리 무릎을 넣으면서 자르고 뒤로 이렇게. 왼손은 목 밑에, 상대방의 손 기무라 트랩 하나, 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연속 동작.